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QL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또 SQL을 또 강조를 하자면 SQL이 필기에도 나오지만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죠. 다시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필기는 데이터베이스가 20점을 확보하는 거고 실기는 데이터베이스가 30점이야. 맞죠? 그리고 필기는 다섯 과목을 치는 거죠. 그리고 과락이 있고, 40점. 맞죠? 그리고 과락이 없는 상태에서 평균 60점을 넘어야지만 합격을 하는 거예요. 맞죠? 실기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30점, 60점이에요. 실기가 다섯 과목 정도 되는데, 그 과락이 없어요. 실기는. 그냥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본 전략이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 이걸 만점만 받으면 60점이에요.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두 개, 한 두세 개 정도 틀렸다 해도 다른 과목, 세 과목에서 빵점 맞지 않는 이상, 그 빵점 맞기도 힘들거든요. 그거.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풀면 그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그 실기를 합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하는 거죠. 특히 정보 처리 기사는 기존에 많이 나와 있던 문제들 있잖아요. 알고리즘이라든가 실기 같은 거, 알고리즘 같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 보셔도 알고리즘 한 15개 정도 제가 올려놨어요. 그것만 공부하고 이제 시험 쳐서도 높은 점수가 나오실 거고, 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네? 정보 시스템 갑니다. 이거 도전해야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20점. 그리고 정보 시스템 강의사가 총 6과목 있죠. 그래서 120점 만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한 과목 같이 들어가니까 20점. 이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알짜배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했지만 서버 쪽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아니신 분들은 뭐 별로 상관없지만 서버 쪽 프로그래머 하시려면 SQL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예. 그 실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실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칠판 가지고. 아, 읽죠.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소속이 됩니다. 후원 계좌는 새마을 금고고요. 여기를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되고,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는 후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꼭 입력,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그리고 후원이 어려우신 분들은, 있잖아요. 동영상 플레이 중에 광고 나오는데 광고 한번 클릭해 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머를 보면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래머가 있거든요.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래머가 있고 그다음에 서버 쪽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고 넓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프로그램을 짜느냐면 금융, 뭐 금융이라면 뭐 은행, 맞죠? 증권 이런데 아니면 교육, 뭐 에듀케이션 하는 데 있잖아요. 영어 뭐 온라인 강의하고 뭐 하시는 데 있잖아요. 교육 이런 데서 해요. 이런 데서 보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라는 게 뭐냐면 iOS하고 안드로이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두 개가 거의 100%잖아요. 그 다음에 저 MS에서 만든 그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잖아요. 근데 대다수가 iOS하고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자는 iOS하고 안드로이드로 개발을 해요. 서버자는 JSP, ASP, 그 다음에 PHP, 그리고 공통적인 것들은 자바. 언어로 보자면 자바, 자바스크립트 이거잖아요.
그다음 iOS 이것들은 iOS가 C인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슨 C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하고 안드로이드는 자바 계열이죠. 그래서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나? 아니 뭐 그냥 클라이언트 쪽만 보시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서버 클라이언트. 근데 우리가 요즘에 개발하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서버가 있죠. 자,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서버는 옛날이나 요즘이나 변함 없어요. 서버는 뭐 JSP, PHP 뭐 이렇게 다 개발하죠.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계열로. 그래서 이 안에서 바뀌는 거죠. 맞죠? 클라이언트는 iOS하고 안드로이드로 양분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개발할 때 iOS 프로그램을 따로 뽑고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따로 뽑았어. 왜냐면 같은 걸 만들더라도 iOS 버전을 만들고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네이티브를 100% 다 네이티브로 다 100% 만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네이티브라는 말이 모든 기능을 iOS C 뭐 그게 뭐였더라? 무슨 C인데? 아씨 프로 C 블란드 C 말고 뭐 있는데? 아 어쨌든 뭐 이 안드로이드도 네이티브 안드로이드로 100% 안드로이드 그 언어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각각 두 군데에서. 근데 패턴이 맞겠죠?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iOS 인원도 필요하고 안드로이드 인원도 필요한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도 골치 아픈 거죠. 유지보수 할 때도 iOS 인원도 있어야 되고 안드로이드 인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서버 단은 바뀐 게 없어요. 거의 제가 바뀐 게 없다는 것은 패턴은 비슷하고 언어들은 조금씩 바뀌고 있겠죠. 자바스크립트도 뭐 jQuery를 쓰다가 뭐 다른 걸 쓰고 이런 변화는 있지만 근데 클라이언트 쪽에 네이티브 쪽에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클라이언트 쪽 그다음 네이티브라고 부르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골치 아프니까 iOS하고 안드로이드로 개발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iOS에서 안드로이드가 iOS에서 꼭 필요한 거 여기서 꼭 얘들이 꼭 필요한 거 뭐예요? 그 소리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뭐 전화라든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뭐 그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iOS나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언어로 구성하고 나머지 업무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은행 업무를 만든다면 은행 업무는 이제 이 은행 업무가 공통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업무는 뭐 우리 하는 게 뭐 입금, 뭐 출금, 뭐 이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웹 앱이라고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해요.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거 HTML 개발한 거 똑같아요. HTML, 그다음에 CSS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HTML5 뭐 이런 거 가지고 개발을 해요. 왜 이렇게 개발할까요? 왜냐하면 이 서버단에 들어가는 언어나 서버단에도 CSS,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걸 쓰거든요.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서버단 인원들도 이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iOS 100% 네이티브로 만들 때보다 인원들이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인원들이 적게 들면서 서버단에 있는 사람들도 이 웹 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웹 쪽 인원 뽑더라도 적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서버 쪽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100% 짜던 네이티브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소리, 전화, 사진, 뭐 네트워크 관련된 통신단 이런 소스 여기만 개발하고 그 다음에 UI 같은 것도 브라우저 내부 브라우저 안에 띄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 이제 서버단하고 똑같은 패턴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iOS하고 안드로이드 인원들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이브리드 개발이에요.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하죠. 하이브리드 앱. 그리고 우리가 종래에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 종래에 우리한테 발주를 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없애고 웹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했잖아요.
아직 외에서 100% 완전하게 이 단말기를 제어하기를 단말기를 제어를 못해요. 제 말. 소리를 제어하고 싶다든가 전화가 오면 받고 싶다든가 그 사진 찍은 것들 우리가 보고 싶다든가 이런 건 아직도 이쪽 네이티브 단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100%보다 지금 50% 정도 아니 30%만 바뀌고 옛날에는 iOS 쪽 사람 따로 안드로이드 쪽 사람 따로 뽑았는데 요즘에는 추세가 아,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iOS 안드로이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사람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웹 앱으로 바뀌면서 이 같은 서버단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필요하면 되고 특별히 iOS나 안드로이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지금은 많이. 예,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도 C부터 시작했거든요. C에서 C++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어떻게 프롬 그 바뀌게 됐냐면 그 다음에 MS 우리나라는 MS 했잖아요. MS 쪽 계열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단말기 같은 거 단말기 핸드폰 옛날에 핸드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또 쓰던 그 갑자기 그게 생각나요. 또 폰이 하나 돼 있었는데 그거 이런 것들은 다 MS 쪽에서 쓰던 비주얼 C++, 응? C++, 또는 그 비주얼을 이제 핸드폰용으로 만든 뭐 그게 비주얼 임베디드인가 그런 또 C 쪽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100% 하다가 저도 이걸로 개발하다가 iOS가 나오면서 그 많은 비주얼 C++, C, MS 계통의 C, C++을 하던 사람들이 일시에 회사에서 이거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우리는 안드로이드로 바꿔버렸잖아요. 안드로이드로. 이 시점에서 완전히 그 이걸 하던 기술자들이 모두 다 손을 놔버렸어요. 우리가 놓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고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 회사가 돈이 안 된다 해서 이걸 이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C 이거 MS 하던 사람들이 조치에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저도 안드로이드 갖다 찾았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하이브리드가 생기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게 iOS 네이티브보다는 안드로이드.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클라이언트 단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되고 CSS를 알아야 되고 HTML을 알아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술의 흐름이 바뀔 때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프로그램은 생명이 끝난 거예요. 저도 안드로이드 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면서 안드로이드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많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지금 일하는 게 이제 완전 이쪽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직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고 네이티브 한 30% 거쳐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술로 이제 제가 바꿨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원래 그 클라이언트 쪽을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00% 그 서버단을 하고 있어요. 서버단.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언어는 JSP, 그 다음에 JSP로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이고, 자바스크립트에 종류가 엄청 많죠. JQuery, DOM 관련한 JQuery, 그 자바스크립트 종류가 좀 많아요. 이거 하면 할 때는 어떤 다른 자바스크립트 쓰고, 그 다음에 입출력 할 때는 이거 쓰고,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 자바스크립트 가져와서 쓰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서버단을 바뀌었는데, 이제 서버단 바뀌면서 네이티브 단에서는, DB를 만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DB를 만지고 있거든요. DB를. 지금 오라클 쓰고 있는데, 오라클 DB를 지금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라클 DB로 만들어져 있는, JSP로 이제 오라클 DB 그 연결해서 이제 가져오는데, 그쪽에 보면 이제 콜이 날린다고 하죠. SQL. 콜이 날린다. 콜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콜이 날릴 때 그 콜이 문장을 보면 사람 눈 돌아갑니다. 100라인 넘어요. 하나의 콜이가 100라인, 200라인이 넘어가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
그걸 분석을 하려면 사람 머리 돌아가요. 예, SQL. SQL로 되어 있거든요. 어? Select, 플러스, Union, 플러스, 어? Join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오늘 SQL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예제들. 그리고 좀 빠진 부분도 있지만 거의 100% 정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측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약 프로그램을 하시고 자바단, 서버단 하시려고 한다면, 이 J 그 데이터베이스, SQL, 그 다음에 정규화. 이건 시험을 떠나서 생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코리를 날리면, 날려도 프로그램은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잘 짜면 죽지 않고, 에러 없이. 그렇지만, 퍼포먼스는 장담 못하죠. 모르는 사람이 쿼리문을 작성했는데 그게 올바르게 만들 확률은 없는 거죠. 지식을 많이 갖춰도 만들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오늘 하시는 집중해 주시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깔끔한 마음으로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많아요. 아 준비한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응? 시간 없는데 아, 준비한다고 아, 시간 많이 잡아먹었어. 이거 물론 뭐 제가 준비했겠어요. 뭐. 인터넷 또 돌아다니는 것들 조합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참 좋은 게 어? 저작권으로 누가 12만 걸지 않으면 참 좋은 거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SQL, DDL 오늘 할게 DDL, DML, DCL. Embedded SQL은 못할 거예요. 양이 많아서. 그냥 오늘 딱 이렇게 딱 세 개. 이렇게요. 알짜배기죠, 이게. SQL은 현재 DBMS 시장에서 강계 DBMS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SQL. 오늘 할 거. SQL은 IBM 연구소에서 1974년 시스템 R이라는 강계 DBMS 시제품을 연구할 때 강계 대수와 강계 해석, 강계 대수 절차. 집단함수, 그룹화, 갱신, 연산 등을 추가하여 개발된 언어다. 이거 뒤에서 쭉쭉 설명 나옵니다. 오늘은 앞에서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양이 많아서 그때 설명할게요. 1986년에 이거 뭐 외우는 거 아니죠. 한번 들으면 이건 까먹지 않죠. 네. 1986년에 안시에서 SQL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SQL이 널리 사용되었다. 뭐 좋은 말이죠. 다양한 사용 관계 DBMS마다 지원하는 SQL 기능이 다소 차이가 있다. 다소. 어? 큰 차이가 아니라 다소 조금의 차이가 있다. 아?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얻거나 갱신하기 위한 표준화된 언어로서 대화용으로 이용하거나 어?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코리를 하면 날려주죠. 이게 대화한다는 거죠. 또 프로그램 내 삽입 어? 삽입 SQL 이거 오늘 안 합니다. 분류 SQL 자 이건 몇 번씩 봐서 머리에 각인시켜야 돼요. 이해 안 되면 또 보고 데이터 정의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정의어. 데이터 조작어 DML.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그다음 조작어 컨트롤.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자, 자 우선은 얘하고는 별개예요. 맞죠? 얘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조작어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컨트롤. 컨트롤하는 거니까 이건 하고 이게 정의어하고 조작어의 차이점이 뭐냐? 얘는 테이블 가지고 넣는 거예요. 테이블 가지고 넣는 거예요. 데이터 조작어는 테이블 안에 튜플을 가지고 넣는 거예요. 튜플을 가지고 튜플 또는 속성, 어트리뷰트 이거 가지고 노는 애가 DML이에요. 아시겠죠? 데이터 정의어는 테이블을 가지고 넣는 거예요. 얘는 조작어는 테이블 안에 튜플이나 속성을 가지고 넣네요. 그러면 데이터 정의어가 테이블을 만들거나 갱신하거나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이거겠죠. 그러면 얘는 하나의 튜플을 검색하거나 하나의 튜플을 고치거나 하나의 튜플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튜플을 검색하거나 여러 개의 튜플을 고치거나 여러 개의 튜플을 삭제하거나 이런 식이에요. 큰 개념이죠.
데이터 정의가 큰 개념이고 작은 개념. 데이터 조작은 데이터베이스가 잘 돌아가도록 조작하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는 테이블 생성,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 변경하고, 알터, 변경 알터, 테이블 삭제하고, 드랍, 그 다음 뷰라는 게 있어요, 뷰. 뷰. 이 뷰라는 게 뭐예요? 검색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특별한 그 테이블이죠. 그때도 뷰를 생성, 삭제, 이런 것들. 이런 기능이죠. 아시겠죠? create, alter, drop. 자, 조작어는 tuple, 아니면 attribute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데이터 검색, select, 검색하는 게 있어요. select.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예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삽입, insert. 삽입. 자, 데이터 변경, update. 자, 정의어는 alter. DML은 update. 자, 테이블 삭제. 정의어는 drop. 그렇지만 DML은 delete. 이거 구분하라는 거죠. 업데이트, 딜리트, 알터, 드랍. 이거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 최소한 세 번 정도는 봐야지 그게 머리에 속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작어는 그랜트, 권한을 주는 거죠. 너한테 데이터베이스에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너한테 그런 뭐 딜리트 뭐 갱신하는 권한을 주겠다. 이런 권한을 주는 거죠. 누가? DBA가. DBA가 사용자들한테, 일반 사용자한테, 나한테 권한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진 않겠죠. 누가 DBA가 일반 사용자한테, 삭제 기능, 이, 뭐, 특히나 이거 테이블 삭제. 이거 아주 큰나죠. 이거, 이 기능, 이걸 할 수 있는 기능을 줘버리면, 이 드랍 할 수 있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을 DBA가 너한테, 나한테, 유저한테 준다.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리보크. 줬던 권한을 해소한다. 리보크. 그랜트. 준다. 리보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DDL과 DML을 구분하는 거죠. 얘는 테이블 가져놓고, 얘는 레코드나 투플이나 속성을 가져놓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변경할 때 DDL은 alter. 테이블 삭제는 drop.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업데이트 딜리트. 이걸 이제 각인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하식 DML이 있고, 대하식 DML이 이거요.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셀렉트를 날리는 거죠. 셀렉트를 날려서 DBMS한테 명령을 주면 DBMS가 내가 셀렉트한, 내가 명령내린 SQL에 상당하는 결과를 나한테 주는 거. 이게 대하식이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 이것들. 이게 대하식. 인터랙티브, 대하식. 내장 DML은 프로그램 안에서 부를 때, 그러니까 이것도 대하식이잖아요. 이것도 대하식인데 그냥 얘는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SQL문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프로그램 안에서 이거에 대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데이터 정의어 한번 말합니다. 데이터 정의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테이블 가져오는 거예요. 테이블, 테이블 가져오는 거예요. 테이블을 삭제. 테이블을 고쳐. 테이블의 구조를 고치는 거죠.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 테이블 구조가 뭐예요? 속성이잖아요. 속성. 속성. 속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속성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속성을 하나 더 추가시키거나 이거. 알터. 맞죠? 알터. 그 테이블 자체를 만드는 거. 크리에이트. 맞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스키마를 가진 오브젝트를 다루는 생성.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을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릴레이션. 테이블. 삭제, 변경. 삭제, 드랍, 변경, 알터. 데이터베이스 언어이다. 키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이 컨스트레인트 컨디션. 컨스트레인트. 제가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고 잘 몰라요. 그렇죠? 컨스트레인트 컨디션이란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 셀렉트를 쓸 때 제약 조건 걸 수 있죠. 셀렉트를. 그것도 나올 거야. 제약 조건 뭔지 자세하게.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이거 우리 이전에 배웠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한다.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제 DDL, Definition Language에서 제약 조건도 걸어주고, 제약 조건도 이때 걸어주고,
무결성 체크도 제약 조건도 이때 걸어주고 3점 무결성 제약 조건도 여기서 다 해준다는 거죠. 이쪽에서 GM에서 하는 게 아니다. 제약 조건 걸고 무결성 제약 조건 하는 건 어디서 한다? DDL, Deficient Language에서 한다. 왜 이렇게 강조해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편의와 고용상의 편의를 위해 명령을 제공한. 자, 정하는 명령은 이런 거예요. Create. 탭을 만들죠. 기본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도메인도 만들어요. 이 도메인이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타입 있잖아요. 타입. 우리가 이제 할 때, 만들 때 인티저. 이렇게 타입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스트링.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타입을 만들 수도 있어요. 타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이라는 거, 성이라는 거 하나 만들죠. 성이라는 내가 타입을 만든다. 근데 이 성에 있는 값은 남과 여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도메인이에요. 도메인 무결성. 그래서 도메인 무결성이 뭐예요? 우리가 도메인을 만들어, 성이라는 도메인을 만들었고, 이 도메인에는 남과 여만 들어간다고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제약 조건이죠. constraint, condition. 이것도 제약 조건이죠. 뭐 제약을 거는 조건이죠. 남과 여만 들어갈 수 있다. 제약을 걸었잖아요. 도메인을. 근데 여기에다가 이 남과 여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중성이라는 걸 집어넣어. 이러면 이게 도메인 무결성을 침해한 거죠. 그러면 DBMS는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입력 불가. 자, 뷰. 뷰를 생성. 이 검색을 빨리 하고 싶을 때 뷰로 따로 만드는 거죠. 뷰로. 이건 이제 검색을 빨리 하려고 만드는 거고 인덱스. 아, 뷰가 아 죄송합니다. 인덱스가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인덱스가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뷰는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들만 딱 보여주는, 그렇게 탭으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그때 만드는 게 뷰죠. 네, 이렇습니다. 알터, 갱신, 테이블을 갱신. 알터는 테이블만 갱신한다. 왜 그럴까요? 왜? 왜 알터는 테이블만 할까요? 갱신은.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테이블은 물리적인 디스크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은 만들어지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맞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알터 해서 이 속성을 하나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있는 속성을 삭제한다든가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 뷰 인덱스 도메인은 좀 다른 속성인데 뷰 인덱스 이 두 개도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뷰 인덱스도 케이블. 이건 가상 테이블, 버추얼 테이블. 예를 들니까 물리적인 테이블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들만을 가져오는 거죠. 얘들은 물리적으로 저장되지 않아요. 그냥 사용자들을 보여줄 때만 임시로 만들어진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바뀔 필요가 없는 거죠.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이 만약 더 필요하다면 원래 물리적 위치에서 어떤 내가 속성을 하나 더 가져와야 된다면 그 속성을 하나 가져오는 거고 지금 뷰에서 이 속성을 내가 보기 싫으면 만들 때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다시 만들어서 이 부분을 빼면 되는 거죠. 맞죠? 갱신은 하면 안 돼요. 갱신은 물리적인으로 있는 탭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드랍. 드랍은 만든 것들이니까 논리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만들어졌죠. 물리적 공간에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탭을 지워야 돼요. 탭을 필요 없으면 지워야 되잖아요. 그럼 드랍에서 탭을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없어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테이블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뷰를 만들었어요. 크리에이트 뷰로 만들었는데 뷰를 드랍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논리적인 뷰를 없앤 거예요. 논리적인 뷰. 그럼 물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메모리에서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얘를 만들어 놓고 얘를 삭제하지 않으면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타하고는 좀 다른 속성이잖아요. 네,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데이터 조작어 DML. 지금 하는 것은 DDL, DML, DCL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들만 빨리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갈 겁니다. 네, 전이 DML. DML은 뭐예요? 테이블.
안에 있는 튜플 또는 어트리뷰트 속성 얘를 조작하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얘를 만들어진 걸 만든 튜플을 삭제하고 아니면 새로운 튜플을 삽입하고 맞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보고 싶을 때 속성이 두 개가 있는데 나 1만 보고 싶어. 그러면 1만 볼 수 있도록 조작한다든가 1은 안 보고 싶어. 이런 것들 이런 테이블 안에서 튜플과 속성을 가지고 장난한 애들 DDL과 틀리죠. 데피니션하고 네. 예, 그거 DDM이 그래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간에 인터페이스를 제공 뭐 기본 좋은 말이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적절한 명령어로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정하라. 이때의 데이터는 테이블이 아닌 테이블 안의 튜플 어트리뷰트 이거죠. 자, 셀렉트가 있어요. 튜플 검색 인서트가 있어요. 튜플 삽입 딜리트가 있어요. 튜플 삭제 업데이트가 있어요. 튜플 변경. 자, 그러면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통해서 만들었다면 이게 뭐 집어넣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다 데이터 제어, DCL, 컨트롤 랭귀지. 얘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는 거. 이런 것들이죠. 컨트롤하는 것들.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보안. 이것도 이해가 하고 무결성도 이해가 하는 거죠. 무결성, 보안, 무결성, 데이터 회복, 병행, 수행. 제에 관련해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제어를 정의한다. 무결성. 무결성 알잖아.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개체 무결성. 이 무결성. 제약 조건이죠. 다 제약 조건. 이 데이터 회복, 병행 수행. 뭐, 병행 수행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입금을 해요. 입금을 하는데, 입금을 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가 있어. A가 B한테 입금을 300원을 해요. 맞죠? 뭐, 그런 다음에 B가 A한테 다시 300원을 입금을 해요. 뭐, 이거 할 때, 그, 병행 수행이 뭐냐면, 이걸 A, B를 먼저 할 수도 있고, B, A를 먼저 할 수 있는데, 누구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는 경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이게 병행 수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해야 되는데 이 누구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하는 게 개인 수행이죠. 네. 회복, 뭐 리커버리, 뭐 백업, 뭐 이런 것들 말할 수도 있는 거죠. 회복, 리커버리, 백업, 뭐 롤백 가는 거, 커밋했던 걸 롤백 한다든가, 커밋 반영했던 걸 롤백 한다든가 뭐 이런 네, 것들. 데이터 관리자가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데이터 관리자 DBA가 DBA 일반 사용자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 사용자가 아니에요. DBA가 할 수 있는 거예요. DBA가 아시겠죠? DBA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권한을 줘야 되겠지만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이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테이블을 만들거나 DDL로 Definition Language로 테이블을 만들거나 아니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DML로 셀렉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딜리트를 한다든가 이거 못한다는 거죠. DBA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쓰는 게 DC예요. 권한 줘야죠. 너한테 테이블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라 이런 것도 이게 그랜트 사용 권한 부여하는 거죠. DBA가 일반 사용자한테 너한테는 믿으니 너한테는 테이블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너는 믿을 수 없으니 리복하겠다. 뺏겠다. 줬던 권한을 뺏겠다. 그래서 그랜트 리복. 그랜트 리복. 눈에 익을 때까지 해야 돼. 커밋 롤백이죠. 커밋. 우리가 셀렉트 아니면 업데이트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인 것들을 삭제하거나 물리적인 공간에 애드하거나 아우씨 또 바뀌네. 이런 죄송합니다. 큰 실수. 왜 계속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우 죄송합니다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움직여버렸네. 머리 헷갈리지.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 옆에서는, 응? 와이프가 얘 영어 가르치고 있고, 열악합니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자, 해보죠.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세세하게, 원 바이 원, 응? 라인 바이 라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테일부터 하나씩 짚고 나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자,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제약 조건. 응? 콘스트레인트 조건, 컨디션. 이게 뭐냐? 릴레이션 정의에서. 릴레이션 정의. 릴레이션을 정의. 정의가 뭐, 만들고 삭제하고, 고치고, 다양한 제약 조건을 명시한다. 제약 조건. 크리에이트 테이블.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게 테이블 명. 릴레이션 명. 아씨, 너무 말이, 같은 말이 많아서, 뭘로 써야 될지 헷갈리네. 그래서, 그 테이블을 만들 거야. 테이블 하나, 테이블 엠플로이를 하나 만들 건데, 거기 구성원은 EMP 에너가 있어. 그 애는 넘버야. 그리고 난널. 널이 되면 안 돼. 애드 할 때 그 값은 뭐, 어떤 값이든 채워넣어줘야 돼. 이거 제약 조건이죠. 이거 EMP 에너의 값을 넣을 때 널 넣으면 안 돼. 무조건 어떤 값이라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EMP 네임. 이건 캐릭터, 스트링이죠. 열자로. 유니크야. 유니크. EMP 네임은 유니크해야 돼. 이거 제약 조건이죠. EMP 네임이 만약 유형규야. 근데 이게 있는데 또 유형규를 입력을 해. 이러면 DBMS가 이거 입력 안 되도록 막아버려. 이게 제약 조건이죠. 맞죠? 지금 제약 조건 건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는 같은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캐릭터 10바이트. 이것도 디폴트는 상원이야. 내가 애드를 해. 애드를 했는데 EMP는 난널로 하니까 EMP는 어떤 값 주고 타이틀은 뭐 그 EMP 네임도 주고 그랬는데 타이틀은 값을 안 줬어.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값을 안 줘도 불구하고 디폴트를 줬기 때문에 상원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돼. 값이. 널이 아니라 상원이. 디폴트. 값을 지정한 거죠. 이건 제약 조건이죠. 자, 넘어가고 셀러리. 넘버. 셀러리는 숫자야. 근데 체크해. 응? 셀러리가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600만원보다 작아야 돼. 응? 응? 그러니까 셀러리가 601원 이렇게 입력하면 그냥 입력 안 돼. 응? 셀러리 체크 제약 조건이 뭐냐면 600만원 이상 이하인 애들만 들어오라. 이 테이블은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예요. DNO 넘버 이것도 체크해. DNO의 값은 1, 2, 3, 4만 들어올 수 있다. 응? 내가 애드할 때 DNO 입구로 넘버니까 5. 스트링이면 이렇게. 이제 지금 넘버잖아요. 스트링이면 값은 이게 이렇게 싱글 쿼터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넘버니까 DNO 5 이렇게 주면 이거 입력 안 돼. 왜냐하면 DNO 안에는 1, 2, 3, 4만 들어가도록 체크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디폴트 입력값 아무것도 안 주면 1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죠. 주키 우리가 소팅하거나 아니면 참조하거나 이때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하는 거죠. EMPNO EMPNO를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어. 그럼 우리 소팅을 얘로 가지고 소팅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두 가지 기본적으로 DBMS에서 지우고 할게요. 아 너무 좀 지우는데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 아씨, 벌써 40분이야. 오늘은 최고로 찍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40분이 났어. 그래서 오늘 그냥 마무리 지어야지. 또 일하러 가면 이 오늘 그냥 3일 연장 노니까 이렇게 시간 내서 하는 거지. 또 일하면 또 이렇게 하기도 힘들거든요. 프라이머리 키는 EMPN으로 했어. EMPN으로. 자, 프라이머리 키로 하면 DBMS가 뭐냐면 두 가지 프라이머리 키를 속성하는 순간 EMPNO한테 그 제약 조건을 걸어요. 두 개를. 첫 번째, 난 널. 널 입력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유니크. 아, 유니크. 아,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 두 개. 이게 개체 엔티티, 개체 이게
그게 도매 무결성, 개체 무결성, 개체 무결성, 맞죠? 개체 무결성, 개체 무결성. 프라이머리 키는 EMPN으로 지정을 하면 얘는 무조건 DBM에서 두 가지 제약 조건 걸어요. 난 널, 널 값이 입력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는 같은 게 두 개 쓰면 안 돼. 무조건 하나만 써야 돼. 이겠죠. 그래서 EMPN으로 난 널,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걸 하는 순간 난 널이라는 제약 조건 들어가게 돼 있고, 유니크까지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맞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포린 키, 외래 키는 매니저야. 매니저야.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포린 키가 매니저야. 이게 매니저라는 속성이 있어요. 매니저. 포린 키로 지정을 했어요. 만약 이게 학생이고, 만약 학생이고, 그 다음에 성적이라고 한다면, 성적 테이블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적 테이블이 주키가 매니저가 되는 거죠. 매니저. 그러니까 학생의 매니저가 포린키가 되는 거고, 외래키가 되는 거고, 얘 외래키가 가리키고 있는 성적의 매니저는 이게 주키인 거죠. 무조건 주키여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을 조인시킬 수 있는 거죠. 조인. 이 두 가지 같은 속성이 있으니까. 이때 나오는 게 도메인 무결성. 예? 그러니까 성적의 안에 있는 값들만 이 외래키 매니저에도 1, 2, 3이 있어야 되는데, 1, 2, 3, 여기에 없는 4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도메인 무결성이죠. 예. 이따 또 설명 들어보니까, 그래서 포린키, 매니저. 매니저는 포린키로 한다. 그럼 이 매니저는 누구의 외래키냐? 레퍼런스에라, 레퍼런스. 엠플로이. 이 엠플로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엠플로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엠플로이의 테이블에 주키가 EMPN호가 있는데, EMPN호가 있는데, 얘를 참조를 해라.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포린키. 포린키. 두 번 썼네. 의미 없는 게. 그리고 포린키에 따라오는 게 on delete, on update.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필기할 때도 많이 나오지만 실기할 때도 이거 물어봐요. 근데 정보 처리 기사가 좋은 게 뭐예요? 필기든 실기든 보기가 있다는 거예요. 답을 보기, 그러니까 필기는 사지선다 하잖아요. 네 개 중에 하나가 답이 있는 거잖아요.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유추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실기도 40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40개 그 보기 중에 하나가 답이 있어요. 그런 말은 내가 눈만 익혀놓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을 찍을 수 있다, 답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포린키, 레퍼런스, 그리고 이게 포린키는 on delete 해야 되고 포린키는 on update 해야 되고, 그러니까 delete 할 때는 지우고 또 할게요. 이거 계속 설명할 거거든요.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많이 걸릴지 몰라요. 아, 진짜 미안하네. 한 시간 넘기면 안 되는데 벌써 43분이네. 그래서 끝까지 가야지. 지금 하면 할 시간이 없잖아. 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리고 이 개념 잡기 힘들고. 근데 이번에 제가 개념을 잡아드리면, 여기다 해보죠. 자, 여기 나온 걸로 한번 해볼게요. 포린키, 인플로이, 엠플로이, 인플로이. 이게 좀 같이 있어서 아는데, 그냥 학생하고 성적으로 할게요. 학생. 성적.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두 개의 테이블이.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여기가 학번이에요. 그리고 이 성적 테이블에도 여기 학번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학번을 우리가 성적 코드. 학번이라 하지 말고 성적 코드라고 해요. 성적 코드. 그럼 여기도 성적 코드가 있어요. 성적 코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포린키. 포린키 할까요? 학생의 성적 코드를 포린키 한다. 성적 코드를 포린키로 할 거다. 그리고 얘는 레퍼런스 할 거다. 참고할 거다. 누구? 성적 코드. 성적 코드. 아니, 성적의 성적 코드를 참조할 것이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참조 무결성이 되려면 이제 성적 코드는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러면 개체 뭐야 도면 무결성이 걸리지 않으려면 여기에도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4번 있으면 그 뭐야 참조 무결성 깨지는 거죠. 그때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셨죠? on delete 할 때 set default이다. 만약 성적 코드에서 3번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를 삭제했어. 그러면 delete 할 때 연관되는 애는 set 이 default를 1로 했다면 얘를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set default. 그 다음에 on update 할 때 만약 2번을 다시 3번으로 업데이트를 했어. 이 성적 코드가 업데이트를 했어. 얘가 참조하잖아, 얘를. 근데 얘를 업데이트 했어. 근데 업데이트 했는데, 캐스케이드 해라. 하면, 이걸, 여기 성적 코드를 참조하는 모든, 어떤 테이블이든, 모든 테이블에 2번을 3번으로 바꿔줘요. 같이 바꿔, 연쇄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 이제 포링키 할 때, 이 딜리트 할 때는 어떻게, 참조하는 애들을 테이블을 어떻게 처리하고 업데이트는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면이에요.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무결성 제약 조건. 제약 조건에 대해서 다시 좀 깊이 들어가죠. 어트리뷰트. 속성 제약 조건. 난 널. 널 값을 허용하지 않을 때. 오케이. 아까 봤었죠? 유니크. 동일한 속성 값을 갖는 투플이 두 개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김이면 김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무조건. 디폴트. 디폴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디폴트 값으로 그 속성 값에 어떤 값을 안 주면 그 디폴트 값이 그 속성 값에 들어가는 거죠. 널이 되는 게 아니고. 체크. 체크해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체크 뒤에 있는 범위, 체크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들어갈 수 있다. 체크. 기본 키 제약 조건. 각 릴레이션마다 최소 한 개의 기본키 지정. 기본키는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참조한다. 포링키. 예? 포링키. on delete no action. 로그 액션. 다른 테이블에 기존 행에 있는 외래키에서 외래키가 있는데 그걸 참조하는 키가 포함된 행을 삭제하려면 오류가 발생하고 딜리트 문이 롤백 되도록 지정한다. 이거죠. 학생. 이게 외래키가 이 주키 학생 외래키 그러니까 주키가 학생이 뭐 성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외래키가 이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가 엄마죠. 이 엄마의 어떤 게 딜리트가 돼버리면 no action을 줘버리면, on delete, no action을 줘버리면, delete 못 시키는 거야. 엄마가 지가 시키고 싶은데 자식이 자기를 가르치는 애가 있으니까, 엄마가 자기 걸 못, 삭제를 못 하는 거야. on, no action. 응?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거지. delete 하라는 거 무시하라는 거지. on delete cascade. cascade. 이건 연관된 모든 것들. 연관된 모든 것들. 맞죠? 연관된 모든 것들. 다른 테이블의 기존 행에 있는 외래키에서 참조하는 키가 포함된 행을 삭제하라고 하면 해당 외래키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행도 삭제. 모든 행도 삭제. 응? on delete set null. delete. 삭제되면 그냥 외래키의 값을 null로 바꿔버려요. null로. 삭제되면 null로. null로 줘. 왜냐? 왜 null로 주는 거야? 이게 맞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2번을 참조하고 있었어, 2번을. 근데 얘가 2번이 없어졌어. 그럼 이 2번이 참조 못하잖아요. 참조할 게 없잖아요. 이건 뭐, 있어봐야, 그,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놀로 채워버려라, 놀로, 놀로. 응? 그런 거죠. 자, 외래키는 널이 될 수 있다, 없다. 외래키는 널이 될 수 있다. 외래키는 꼭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없으면 참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참조 안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외래키는 널이 될 수도 있다. 값이. on delete set default. 삭제될 때, 딜리트한 값으로 넣어. 널이 아닌 디폴트 값으로 넣어라. on update 할 때, no action. update 하려고 하면,
연관되는 애가 있으면 업데이트 못, 그 시키지 못하게 해. 엄마가 고치고 싶은데 자기가 자기 걸 고치지 못해.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거든. 못 고쳐. 노액션. 엄마 못 고쳐. 온 업데이트 캐스케이드. 연관된 모든 것들은 다. 엄마가 참조하는 애들이 테이블이 여러 군데 있었어. 예, 그 엄마가 이게 이제 2에서 3으로 변경됐어. 그럼 캐스케이드? 그럼 그 참조하는 애들 중에서 2가 있으면 이걸 다 3으로 바꿔줘야 돼. 아, 캐스케이드. 자, 업데이트 문을 사용하여 디파트먼트 릴레이션의 3번 부서의 부서 번호를 6번으로 수정하면 엠플로이 릴레이션에서 3번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들의 소속 부서 번호가 자동적으로 6으로 수정된다. 여기 보시면 디파트먼트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엠플로이가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얘가 참조키가 되는 거죠. 이 참조키가 그 다음에 아니 참조키가 아니고 여기서 보면 이게 엄마니까 이게 엄마니까 이게 주키지 주키고 엠플로이가 이제 얘를 참조하는 이게 외래키죠 외래키 참조키 얘가 참조하는데 엄마가 3을 만약 고쳤어 3을 6으로 고쳤어 그러면 모든 걸 6으로 고쳐라 이게 뭐야 캐스케이드죠 캐스케이드 맞죠 지금 캐스케이드를 그 얘기하는 거죠 응? 온 업데이트 응? 캐스케이드 응? 바뀐 것들 다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 응? 자, 온 업데이트 셋 넘어가요 온 업데이트 셋 디폴트 넘어가요 자, 크리에이트 SQL에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의 응용에 속하는 릴레이션, 도메인, 제약조건, 뷰, 권한 등을 그룹화하기 위해서 스키마 개념을 지원한다 자, 크리에이트 스키마 SQL에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응용에 속하는 릴레이션, 도메인, 제약조건, 뷰, 권한 등을 그룹화하기 위해서 스키마 개념을 지원한다. 스키마가 구조니까 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든다는 거죠. 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스키마를 정의한다. 스키마에 대한 정보는 스키마를 정의한다. 뭐 이것들, 릴레이션, 도메인, 제약조건, 뷰, 권한, 응? 뷰, 제약조건들을 새로운 조약 정보들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스키마에 넣는 거죠. 스키마로. 스키마에 대한 정보는 연결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에 저장된다. 카탈로그 테이블에 저장된다. 스키마는 카탈로그 테이블에 저장된다. 이것도 DB죠. 사용자는 볼 수 있지만, 이 DB에 라이트 되거나 갱신되는 것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사용자가 넣어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 카탈로그. 시스템 DBMS가 자동적으로 그 모든 상태들을 다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시스템 카탈로그에 있는 것들은. 맞죠? 참조는 할 수 있어도 고치는 것은 DBMS가 스키마의 식별을 위한 스키마와 해당 스키마의 소유권자, 허가권자를 정의한. 뭐 이런 것들. 자, 기본 구조. Create 스키마. Authorization. 스키마를 만들었는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죠. 이게 스키마 네임은 스키마 이름이고, 이름이죠. 태블 명처럼 이 이름은 카탈로그에 이미 기록된 스키마 내에서 고유해야 한다. 고유한 값이어야 된다. 응? 카탈로그에 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다. 고유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선택적으로 authorization, 응? 인증, 인가 지정되어 있으면 스키마 오너 네임이 스키마에 소재가 된다. 나를 지정하면 내가 스키마에 소재가 되는 거지. create 도메인, 무결성. 도메인을 제공한다. 성, 남과 여만 들어간다. 남과 여. 이걸 기억하라고. 도메인. 도메인이 떠오르지 않으면 성은 남과 여만 될 수 있다. 여. 정의된 도메인명은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처럼 사용한다. 자, create 도메인. 도메인 이름. 이름 주고 데이터 타입. 디폴트 기본값. 뭐 데이터 타입 뭐 이것죠. 남 또는 여. 뭐 이런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도메인 내는 남과 여라는 타입만 들어간다. 디폴트를 남 이렇게 디폴트 설정하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남이 입력되는 거죠. 예. 종수 실수 날짜 시간 다 된다. 형식화된 숫자 고정 길이 문자 가면 길이 문자 뭐 이런 거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크리에이트 도메인 성이라는 도메인을 만들었어. 성이라는
캐릭터가 하나 하나 들어가. 공간 물리적 공간에 바이트가 한 바이트 들어가. 디폴트는 뭐야? 자, 콘스트레인트 밸리드 성 체크 성 체크 밸류 인 남영 남영 오케이? 좀 길죠? 콘스트레인트 밸리드 성 체크 밸리드 인 남영 이렇게 체크 남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체크했으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 정의 기본 구조는 이렇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고 유니크 포린 키 레퍼런스 하는 거죠. 체크까지 체크까지 하는 거죠. 체크.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생 테이블명 학번 20자리 프라이머리 키는 학번이니까 학번 지정해서 이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순간 남널 이 제약 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니크가 들어가죠. 유니크. 이 테이블에서는 같은 값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 차 20인데 남널. 얘도 할 때마다 이름값 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생년월일 데이트. 얘는 입력 안 해도 돼요. 자, 유니크 생년월일. 생년월일은 유니크해라. 말이 안 되죠. 생년월일 뭐 똑같은 사람 한두 명이에요. 이거 유니크로 하면 안 되는데 예제니까. 네. 포링키는 감옥 코드. 그리고 이 감옥 코드는 감옥 테이블에서 참조하라. 감옥 테이블에서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를 참조해라. 이렇게 참조. 얘는 주키가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 얘는 외래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딜리트 할 때는 그 다음에 감옥에서 감옥 코드가 딜리트 되면 연관되어 있는 애들은 널 해라. 그 값을 널로 채워라. 값은. 업데이트 할 때는 얘가 만약 2에서 6으로 고치면 만약 얘를 참조하는 외래키들이 있으면 거기 테이블에 있는 외래키 값들도 2에서 6으로 다 바꿔줘라. 캐스케이드. 이렇게 체크. 청년월일은 95년 3월 2일생보다 큰 사람들만 입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 피곤하다. 씨. 엄청 많이 남았는데. 아, 끊고 해야 되나 이거. 우선 이거 SQL도 두 번 해야 되겠다. 아, 나 피곤해 죽겠네. 어디까지 할까? 그러면 알터까지. DDL까지는 하죠. DDL까지. DDL까지만 하고 끊고 DML하고 DML이 제일 많잖아. Select 들어갔으니까 Select DML 하고 DCL은 끊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됐어. 아, 피곤하네. 자고 싶어. 그럼 오늘은 DDL까지만 하시는 걸로. 자, Create Table. Department. DPT에 넣어. 이거 넘버야, 숫자야. 난널. 메뉴에 있는 애가 주키가 될 확률이 높죠. 프라이머리는 EMP에 넣어. 얘도 이거 선언할 필요 없죠. 선언 안 해도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가는 순간 난널이 되고, 플러스 유니크가 되니까. 자, 이거 다 설명한 거죠. 레퍼런스 들어가고. Create View.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 보여주기 위해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유도된 가상 테이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존재.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 아니고 물리적인 테이블에서 사용자가 보고 싶은 것들만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지. 그래서 얘를 얘를 알터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응? 얘를 고쳐서 다시 얘를 가져오는 게 낫지. 이 논리적인 얘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비율이 똑같아. 응? Edge Select 이런 것들 좀 틀리고 이 보시면 Create View 컴퓨터 거기는 이름하고 감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뷰 이름이야. 이름하고 감옥 Edge Select 학생에서 감옥이 DB인 감옥을 DB를 듣고 있는 학생들만 뽑으라는 거죠. 학생에서 감옥을 DB만 듣는 애들을 뽑아서 이름 감옥만 보여달라는 거죠. as.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 감옥이 나올 건데 얘를 이제 뷰로 만든 거죠. 뷰로 만들어서 논리적 뷰로 만든 거죠.
이 학생.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DB인 애들만 DB인 애들의 학번과 과목. 그래서 이걸 뷰로 만든 거죠, 뷰로. 크리에이트 인덱스. 크리에이트 인덱스.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 인덱스. 이거 검색할 때 인덱스. 검색할 때 인덱스. 크리에이트 인덱스. 인덱스 이름 on. 이런 거 정말 이렇게 잘안 나오지만 그잘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우기 힘든 거거든요. 인덱스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인덱스 이건 다 알잖아요. on. 유니크도 앞에 붙으면 알아요. 뭐냐면 on 이거 유니크도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그 태블릿 나오고 다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인덱스 on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렬 방식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내림차순은 4, 3, 2,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맞죠? Alt 테이블 테이블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 테이블 인덱스 스키마 등에 대한 구조를 변경한다. 내가 이거 잘 들었었나? 잘못 쓴것 같은데 이거 테이블 있네. 잘못 썼는데 테이블 기본 구조 Alt 테이블 테이블을 수정해라. 테이블 어떤 테이블을 수정할 거냐? 테이블 이름 수정해. 왜도 이 테이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속성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는 거. add. 응? 그다음에 alt 테이블의 테이블을 수정할 건데 얘 테이블을 수정할 건데 속성 이름 애를 데이터 타입을 뭐 타입을 바꾼다든가 변경하는 거죠. 변경 타입을 바꾼다든가. 오케이. 변경하는 거. alt 테이블. 응? 테이블. 드랍. 테이블을 이렇게 1, 2, 3, 4, 5를 만드는데 5를 지우고 싶어. 그때 하는 게 드랍. 응? 테이블을 만들고 삭제하고 이 뭐 속성들을 삭제하고 이런 것들은 DDL로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응. alt 테이블 학생. 응? 학생 테이블에서 응? 고치는데 뭐 애들아. 애드. 속성을 내야 되는 거지. 주민번호 속성을. 오케이. 중고로 속성이 하나 생기는 거죠. 자, alt 테이블 학생. 응? 학생 테이블을 수정할 건데, 드랍해라.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전화번호 속성 값을 삭제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 나온다. 보시면 돼요. 네? 주민번호 하나 추가했죠? 에 대해서. 응? 그 드랍했죠? 그래서 이제 학번 이름, 감옥이라는 애를 드랍했죠? 이런 거지. 자, 기출문제. 스튜던트 테이블을 생성한 후 젠더 필드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려고 한다. 이에 적합한 SQL 문제. 테이블을 생성했는데 필드, 어트리뷰트가 하나 빠졌대. 이건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테이블의 구조, alt. 드랍, 삭제하는 거.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 제거하는 거. 기본 구조, 드랍, 스키마, 드랍, 도메인. 드랍 테이블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삭제하는 거죠. 자, 캐스케이드 릴레이션을 참조하는 뷰 인덱스 제약 조건 열기 모두 삭제. 참조하는 내가 만든 테이블을 삭제하고 싶어. 근데 얘를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까지도 참조하는 뷰 인덱스 조약 조건 또 삭제하고 외래키 또 삭제하는 거죠. 외래키 또 삭제가 되는 거죠. 외래키가 외래키도 삭제가 되는 거지. 외래키가 필요 없으니까. 응? 리스트릭트 다른 릴레이션에서 참조되지 않는 릴레이션만 제거. 드랍했는데 리스트릭트가 돼 있어. 그러면 삭제 못하는 거야. 누가 참조하고 있으면. 그런 의미. 리스트릭트
리스트렉트, 캐스케이드, 참조하는 모든 거. 이렇게 삭제. 리스트렉트. 다른 릴레이션에 참조되지 않는 릴레이션만 삭제. 자, 드랍 스키마, 학교 캐스케이드. 학교라는 스키마를 드랍, 삭제할 거야. 얘를 참조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연관적으로 삭제해라. 드랍 테이블 학생, 리스트릭트. 학생을 참조하는 애가 있으면 안 지우는 거지. 못 지우는 거지. 다음 SQL 문의 실행 결과를 가장, 결과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드랍 테이블. 인사 테이블을 지워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 다. 인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과, 응? 인사 테이블. 인사 테이블과 인사 테이블 뿐만 아니라 얘를 참조하는 모든 테이블을 인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과 인사 테이블을 제거한다. 뭐 이런 거지. 예. 자, DDL의 기능이 아닌 것은 DDL. 데이터베이스 생성. 맞죠? 큰 테두리. 그 다음에 테이블 삭제. 맞죠? 인덱스 생성. 맞죠? 병형 처리 시 락, 언락. 이건 뭐예요? 컨트롤이잖아요. 컨트롤. 병형 처리. 응? 응? 이걸 먼저 수행하면, 이걸 먼저 사용하면 결과가 완전 틀려지는 거. 이런 거 처리하는 거. DCL이죠. 컨트롤이죠. 컨트롤. 네. 그래서 이게 틀렸고. 데이터 정의와 관련된 설명을 오치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스키마. 스킴이 뭐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스키마가 스킴이에요. 데이터 정의어라는 특별한 언어로서 표현된 정의의 집합으로 지정한다. DDL은 번역한 결과가 데이터 사전. 특별한 파일에 여러 개의 테이블로 저장된다. DDL은. 데이터 사전은 단순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는 파일이다.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데이터. 데이터 사전은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 즉 메타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편의와 구현상의 편의를 위해 명령을 제공하는 것은 DDL이죠. 참 문제야 할 거 하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내에서 사용자의 편의, SQL 다 편하잖아요. 구현상이 편히. SQL이잖아요. 그게 왜 DDL만 돼?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뭐 틀린 말도 아니죠. DCL이 되든 DML이 되든 DC. 자, SQL의 드랍 문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스키마, 테이블 및 뷰의 제거 시에 사용된다. 맞죠? 데이터 제어, 데이터의 보안, 무결성, 데이터 회복,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이다. 한 시간 넘었어요. 한 시간. 아, 정말 길었네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DML하고 DCL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루할 건데 들어주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